사과 지주대와 설치를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공사를 하고 계시는 익히 10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장님께 부탁하여 지금 다른 분의 농장을 와서 한번 전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직접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지대 높이와 굵기, 간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우리 동네에 아주 표준적으로 잘 재배하고 계시는 밀식 농장을 사실 농장주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잠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갓부분에 세우는 그 지주대부터 아주 이게 몇 미리짜리죠? 이건 25요. 예, 25mm를 가지고 만들고 중간중간에 윗부분을 덕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밀식 재배입니다. 지금 요 그 나무 간격은 얼마예요? 120이요. 120. 그러니까 지금 위로는 한 3m 되죠? 한 3m 80. 예, 3m 80. 그 수구가 3m 80. 그다음에 나무 간격은 1m 20. 그래서 사실 그 참고를 해서 이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밭집안 많이 다니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를 재배했던 밭도 시설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거 아로니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를 해 주셨던 사장님하고 함께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황간에 기념한 안성식당 올빙이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올빙이 국밥 메뉴판입니다. 식당에 식탁만 봐도 돈을 많이 벌어줬다는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황간에 오시면 이 안성식당 올빙국을 드셔보시면 후회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금 그런 것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